네,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20년 2월 3일 병자일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 조금 여유가 생겨서 일찍 녹화를 하게 됐어요. 월요일 운세에 대해서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병자일입니다. 드디어 병화가 주인공이고, 그리고 이제 입춘 전날이기 때문에 이제 정축월의 마지막 날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2월 4일부터는 입춘이 들어와서 이제 달 자체가 인월로 바뀌죠. 마지막입니다. 축월의 마지막이고요. 지금 보시면 아직 경자년 아니에요?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분명히. 예, 이 경자년 들어온다고요. 들어오는데 이제 양력 2월 4일에 저녁부터 들어와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오늘 태어난 아기들도 기해년띠라는 거죠. 돼지띠, 아직까지. 예, 그 이유는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월과 축월과 그리고 이제 인월 순서로 해서 경자년이 열리는데 자월에는 하늘이 열려요. 지나갔고요. 현재는 축월, 딱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이제 땅이 100% 거의 열렸습니다. 이제 이거 지나갈 거예요. 지나갈 거고 여러분들이 운세를 보시게 되면은 이 다음 날이 이제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인월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때 경자년 띠가 적용이 됩니다. 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고요. 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적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더라고요. 기둥 자체를 해석할 때 저는 이제 기둥을 안 봐도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보시면 이제 육신을 또 적어봐야 되겠죠? 병화배 좀 반갑지는 않네요. 이게 겁재인 정화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리고 기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상관이죠. 오늘 주인공이 병화니까요. 그럼 해수는 무엇이 됩니까? 관성이 되죠. 편관이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축토는요? 축토도 역시 상관이라고 적습니다. 자수는 무엇입니까? 관은 관인데 정관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자축, 또 합이 또 보이고요. 예, 그러면 이제 또 환경을 또 정리를 할수 있겠죠. 오늘 병화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해자축에서는 절태양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해수일 때는 절이 되고요. 해자축이니까 절, 태, 그리고 축에서 양지가 되죠. 그렇게 어렵진 않죠. 시빈성을 공부하시면은 이 부분 좀 편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각 기둥별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이렇게 주인공인 글자가 여기서 어떤 환경이 되냐를 지금 계산을 한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기해년 거의 끝이죠.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라스트니까 임수가 마지막으로 지금 열심히 힘을 내고 있고요. 정축월은 개신기, 개수, 신금, 기토의 흐름으로 이어져 왔는데 개수가 9일, 신금이 3일, 나머지가 18일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라스트라는 거죠. 기토가 이렇게 힘을 내고 있고요. 오늘은 자일입니다. 자라는 것은 깨끗한 물이고요.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맑은 기운이에요. 자시부터 원래 시간이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시간은 지금 제가 자시부터 해시까지 흘러간다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모든 기둥을 적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공란으로 두고 없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밤에서 아침으로, 그러니까 수에서 이 흐름도 목으로 흘러갔다가 화로 흘러갔다가 화에서 금으로 흘러갔다가 다시 수로 이어지겠죠. 네, 이런 흐름이 또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계속 기운은 변해요. 양과 음이 싸우면서 이 우주라는 것 자체가 만물들의 그런 줄다리기? 해와 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해와 달도 민물, 썬물로 이렇게 계속 서로가 서로를 자극을 하는 음양의 싸움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주는 참 풍요롭습니다. 그 기운을 보는 것이 사주이고요. 사주는 미신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또 볼까요? 보시면 오늘의 에너지는 어떤 흐름일까요? 병화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힘이기 때문에 이렇게 밖으로 돌출이 되어 있다면 지금 이렇게 감춰지는 부분이 없어서 병화 입장에서는 좀 오늘 비실비실한 날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옆에 정화도 있고,
근데 지금 병화일간들의 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에너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게 건강한 병화는 아니에요. 합이 되잖아요. 밑에 거 합이 돼서 병화의 기운을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태지의 이 일진답게 오늘 하루 에너지 자체가 어떤 거짓 뉴스, 그러니까 실속이 없는 거죠. 오늘의 운 자체가 실속이 없고 소문 자체가 좀 거짓일 가능성이 많고요. 거짓 뉴스 이런 것들이 발이 달렸어요. 왜냐하면 자오묘유에 드러나는 글자들, 이걸 이제 앞에 나오는 글자가 아니라 각 계절의 가운데 글자 중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자는 가장 먼저 처음 나오는 글자이지만 실속이 없는 글자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실속이 없다. 오늘은 자기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셔야 하는 날이 될것 같아요. 병화가 충분히 밑에서부터 어떤 감추어진 것을 끌어낸다기보다는 수면에 있는 것들만 이렇게 드러나게 할 뿐이지 실질상으로 필요한 부분, 내가 세상에 드러내야 할 진짜 정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나오려면 네, 배터리가 다 돼서 중간에 조금 끊겼는데요. 어쨌든 오늘은 진짜 드러나야 할 사실들이 드러나지는 못하고 거짓된 것들, 사람들을 교란시키는 일들이 더 많이 표면에 떠오른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 각 일간별로 또 진행을 해볼게요. 갑목일간분들부터 보겠습니다. 갑목일간분들은 오늘 식신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목욕지라고 하는 환경이 놓이게 됩니다. 본인의 사업을 홍보를 하신다거나, 혹은 이제 기존 조직에서 독립을 해야 하신다거나, 또 분리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또는 이제 반대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면, 본인의 치부를, 그러니까 감추어야만 하는 일들이겠죠? 이런 치부를 숨겨야만 하는 하루가 되고, 정리를 또 해드리자면, 기존 장소를 떠나거나,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내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을목을 보겠습니다. 을목분들은 상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병지라고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직업적으로 한계에 부딪힐 수 있는 날이 됩니다. 직장에 그래서 사표를 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나 자신이 정작 할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자포자기 할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을목분들은 오늘도 힘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병화를 볼까요? 병화분들은 같은 글자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비견이 들어왔고요. 환경적으로는 이 자일이 태지에 놓이는 날이 되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무기력해지고요. 또이 병화 본인들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하루가 됩니다. 장기간 또 소식이 없었던 어떤 인연들로부터 나를 찾는 연락이 들어올 수 있어요.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헤어진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를 찾으려고 연락을 이제 멀리서 주시게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정화를 볼까요? 정화분들은 오늘 겁재가 들어온 날이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절지에 놓이게 되는 하루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헤어지게 되는 이별운이 강합니다. 또 갑작스럽게 내가 회사를 나오게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즉 퇴사를 얘기하는 거고 또 개인적으로는 인간관계가 갑자기 끝나는 분들이 계세요. 인간관계의 단절 그리고 이제 기존 어떤 커뮤니티에서 내가 왕따를 당하게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정화분들도 이제 대비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고 내가 갑자기 그런 상황에 부딪히는 일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무토입니다. 무토분들은 오늘 편인이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태지에 놓이게 되는 날인데 어떤 계약이라던가 프로젝트 같은 일에 추진 자체가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런 일처리 등에서 굉장히 많은 방해를 받게 되실 거예요, 이 무토분들이. 또 부모님과의 연락이 다소 끊길 수가 있고, 또 어떤 사전에 약속이 돼가지고 받기로 했던 원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원조가 취소가 되는 일 등을 겪을 수가 있어서 오늘 종일 좀 불안한 날이 될수 있겠습니다. 꼭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어떤 회사로부터 원조가 될 수도 있고, 거래처로부터 원조를 받을 수도 있고, 국가나 어떤 기관에서 받기로 했던 도움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갑자기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승인 자체가 왔다 갔다 되는 거죠. 승인을 해줬다가 승인을 해주기로 했는데 뭐 취소가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좀 전문 기관답지 않게 취소가 될수 있다. 이런 걸로 이제 대비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토를 볼까요? 기토분들은 오늘 정인이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절지라고 하는 환경에 놓일 수가 있는데요. 이 역시 무토분들과는 좀 상황은 다릅니다만, 계약 자체가 아예 끊어지거나, 새롭게 계약 자체를 해야 되는 날이 될수 있어요. 근데 아까 무토분들은 새로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과는 다른 거고요. 예, 기토분들 같은 경우는 새로 계약을 할수 있는 거죠. 좀 상황이 다르죠, 상황이. 또 약속이 기존에 사전에 이제 이루어지기로 분명히 약속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런 약속이나 계약 등이 지켜지지 않을 확률이 좀 기토분들이 높으세요. 오늘 또 개인에 따라서는 부모님과 연락이 잘안될수 있기 때문에 안부를 꼭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한 기토분들 계실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도움을 청할 길 자체가 막막한 상황일 수 있어요. 통신이 잘안 된다거나, 아니면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어떤 장소에 갇혀 계시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경금을 볼까요? 경금분들은 오늘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적으로는 사지에 놓일 수 있는데요. 직장에서 생각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습니다. 고뇌가 깊어질 수가 있고요. 육체적인 어떤 체력이 한계가 처해질 수 있어요. 체력이 바닥이 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일과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력이라든가 어떤 판단력이 굉장히 최저로 떨어질 수 있는 날이고, 에너지를 그래서 아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획을 그냥 세우는 것은 나쁘지 않은 날인데, 이동을 하신다거나 어떤 구체적인 실천을 내가 실행을 하기에는 굉장히 적합하지 않은 날이고요. 책임져야 하는 판단을 해야 할 경우, 그것은 최대한 보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중에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이 될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운적으로 그러합니다. 이제 신금을 볼까요? 신금분들은 오늘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적으로는 장생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일적으로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오늘 굉장히 바쁘실 거예요. 할 일도 많고, 또이 신금분들을 찾는 외부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으니까 바빠질 겁니다. 그래서 또 평소 하던 일이 아니라 완전 새로운 일, 내가 손대보지 않았던 일이 오늘 많이 들어올 수 있어서 하루 종일 분주할 것입니다. 역시 잘 챙겨 드시고요. 이제 임수를 보겠습니다. 임수분들은 편재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제왕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결과물을 그동안 완성하지 못했다면 오늘 드디어 완성을 하시게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금전운도 오늘 굉장히 상승하시게 될 건데,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큽니다. 리스크가 크고, 또 일적으로는 그래서 무리하시면 안 되는 날이기도 해요. 리스크가 크다는 것은 많이 잃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이제 계수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수분들은 오늘 정재가 들어온 날이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걸록지에 놓이게 되는 날인데요. 금전운이 역시 오늘 올라가요. 올라가고 일적인 활동조차 굉장히 왕성한 날이 됩니다. 계수분들이. 그리고 또 사표를 만약에 내가 내려고 했었다. 오늘 월요일 되자마자. 그런데 오늘 분명히 보류를 당할 확률이 높아요. 회사에서 잡거나 말릴 수도 있고, 더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하면서 좀더 고민해보라라고 그런 딜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방에서 계수분들을 많이 찾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태도가 오늘따라 굉장히 호의적이고 친절할 것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간별 운세를 또 진행을 해봤고요. 여러분, 참 사주 공부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하루 종일 뭐 주역, 육효, 그리고 이제 이런 일반 명리 공부, 이세 가지를 계속 돌리면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만 해도 이제 아버지께서 오랜만에 졸업 앨범을 찾으려고 하시는데, 어디에 놔뒀는지, 아니면 이사를 하기 전에 그게 이미 없어졌는지 전혀 가늠할 길이 없어가지고, 육효를 한번 봤는데 집안에 아직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육효는 참 간단하더라고요. 제가 주역보다 공부 없다고, 공부를 할때 이제 별로 재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육효였는데, 너무 간단 명료하게 나와가지고,
좀 놀랬어요. 아, 이런 학문도 있구나. 간단간단하게 봐야 될 때는 6교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학문이든지. 하지만 사주명리가 가장 재밌고 깊고요. 그 다음이 주역. 주역은 한80% 재밌고, 명리는 99.9% 재밌고, 6교는 한 55%, 뭐 이렇게 점수를 또 매길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화요일 운세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입춘이 다가왔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입춘 때부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